안녕하세요. 토종파고요. 토종파가 이제 씨앗을 채취할 때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딱 거의 적기인 것 같아요. 근데 토종파는 이 씨앗이 다 염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.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지금 씨앗이 까뭇까뭇하게 다 있어요.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. 바닥에 많이 떨어졌네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소코리에다가 이런 소코리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밑에 받치고요. 씨앗이 이 사이로 다 빠져버립니다. 지금 하나 떨어뜨렸는데 살짝만 이제 이렇게 했어요. 했는데 다 밑으로 빠져요. 한번 볼게요. 얼마큼 빠지나. 여기 씨앗이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빠졌어요. 이렇게 검게. 검게 좀 빠졌죠. 근데 여기다가 이걸 따가지고 재 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게 다 따서 담으면요, 지금 이렇게 퍼런 것도 있습니다. 이게 아직 하나도 보라지지 않은 이런 퍼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도 따가지고 담으면은 한 며칠 말리면요 다 말라가지고 여기 다 씨앗이 다 나옵니다. 이렇게 며칠 놔두면 이렇게 다 마릅니다. 이렇게 마르면요 툭툭 털으면은 씨앗이 다 털어집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씨앗을 한번 따볼게요. 그렇게 보면 많은 양은 아니고요. 작년에 좀 심어가지고 먹다가 남은 거 겨울에 이제 겨울 나고 봄에 좀 먹다가 남은 거 씨가 달린 거예요. 일단 이제 따겠습니다. 이 퍼런 것도 따면은 다 나옵니다. 씨가. 토종파 씨앗 이만큼 채취했고요. 이거 다 쓸 게 아니고 적당히 이제 쓸 겁니다. 이거 뭐 다 심었다가는 아마 몇천 평은 심을 것 같아요. 토종파 씨앗을 이만큼만 채취하면요, 평생 동안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. 제가 토종파 씨앗 채취하는 거 너무 떨어지기 전에 까매가지고 씨앗이 너무 익으면요 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져 버립니다. 지금도 약간 늦었는데 약간 파란 것도 이제 마르면서 한 며칠 말리면요 싹 말라가지고 씨앗이 다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이런 속골에다 받쳐놓으면요 나중에 여기 부서가지고 털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씨앗이 다 빠집니다. 씨앗 채취한 거 다 말려가지고요 털었는데 반은 이제 딴 분이 말려서 턴다고 갖고 왔고요. 이만큼 나왔습니다. 씨앗이 요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밭에다가 조금만
뿌려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가을에 김장할 때 쓰고요. 나무는 내년에 잘 씁니다. 한 5분의 1 정도 뿌렸고요.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. 제가 토종파 씨앗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으면, 이게 또 이제 가을에, 이제 좀 자라가지고 가을에 김장할 때 쓰고, 남으면은 또 놔두면은 또 이게 내년에, 또 봄에 좀 먹다가요. 봄에 순 나와서 좀 먹다가 다시 또이 시방이 달려가지고 또 씨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. 한 10개 정도만 해도요. 충분합니다. 토종파 씨앗 채취해서 다시 뿌리고 또 수확하고 하는 거예요.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